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주들이 변동성을 아주 크게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때문에 울고 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등 2차 전지 대표주가 또 불과 1시간 동안 40% 넘는 등락을 보여줬고요.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가 오후 들어서는 일제히 좀 급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방 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 하락폭을 축소하지는 못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좀 힘든 시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수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오늘 하락 종목이 사상 최다였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또 역대급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1위에 이르를 만큼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은 변동폭까지 가세가 된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 더욱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소통 실시간으로 이어가시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저희 투자올림픽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자올림픽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매매 전략가 조영호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우리 개미들을 울고에 하고 또 웃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롤러코스터인데 좀 또 그 와중에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또 엄청난 빅 찬스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오늘 일단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과연 오늘 장중에 2차 전지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하게 주가 변동이 뭐 종목당 20%에서 많게는 막 30%까지 일어났으니까 위아래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내일 있을 미국 FOMC에서 지금 금리가 0.25%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 전망이 거의 95% 확률로 거의 확정될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금리가 이제 0.25%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 미국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즉 한국에서 이제 자금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신규 자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 차원에서 내일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장중에. 거기다가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투매 현상이 좀 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전지의 어떤 이 급락을 굉장히 가속화시켰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막 마이너스 5%까지 밀렸어요. 5%.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평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만 유독 급락 장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많이 들어올렸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외에서 금양이라든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엠텍 장중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외에서 끝난 것처럼 내일 시초가가 상방 쪽에서 시작될 때는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급락은 언제 있었냐는 듯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너무 심하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은 되지만 자, 우선 차트 보시면서 지금 시장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이 밀렸어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코스닥인데요. 이 950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이제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950포인트는 우리가 중요하게 좀 저항대로 좀 봤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는 확실합니다. 바로 요 자리 때문에 그렇죠.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오늘 요 자리. 자, 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뭐 과거에 이 자리에서부터 그냥 지금 이 시장이 쭉 밀렸던 그런 이제 강한 매도 자리고요. 오늘 역시 문제가 됐던 요 지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으로. 향후에 95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곡점 자리, 즉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내일 지금 시간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이 흐름에 따라서 내일 여차하면은 요새 특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이 장대 음봉 나왔죠.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내일 그래도 한국 증시 너무 코스닥 많이 밀렸다. 과도하다. 이런 어떤 이제 반발 심리, 좀 저가 인식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아마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나오는 캔들 패턴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면은 향후에 내가 어떤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즉 관통력 나올 수 있어요. 관통력.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관통력이 하방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방에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방에서 시작되든 여기서 시작되든 쭉 밀고 올라오면서 이 관통력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을 잘 보시다가 내일 흐름을 잘 보시다가 이거 어저께 장중에 엄청난 이게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어리둥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 어떤 차트 패턴이 바로 관통력이라는 거. 아, 이거 관통력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관통력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내일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세로 좀 파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목표가라든가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쪽에 -4%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계속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2600포인트가 살짝 하방으로 밀렸는데 2600포인트 다시 회복되는 순간 빠르게 시장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 매스컴에서 여러분들께 코스피 1985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40년간의 이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1500포인트서부터 1000포인트, 그 다음에 1500포인트, 그 다음에 2000. 즉 500포인트 단위로 주가 변동을 이룹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25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2500. 자,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결국에 과거에도 2500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살짝 붕 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3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95%입니다. 왜? 과거 40년 동안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HTS에서 코스피 40년간의 차트를 한번 놓고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돌파될 때마다 과연 어떤 시세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안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주식은 느긋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정말 여유롭게 또 느긋하게 시장 대응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요즘 시장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꼭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작은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7777 네 자리 입력하시고 조영호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선수들의 성적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영호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입니다. 이 포스코 관련주들 요즘 정말 무섭게 올라와 줬는데요. 172.18%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미 반도체, 요즘 정말 반도체 관련주들도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공정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76.67%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는 선수네요. 자, KT 서브마린입니다. KT 서브마린 해저 광케이블 건설 전문 업체입니다. 이 LS전선과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41.36% 수익률 올라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7월에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59.48%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요즘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153만 9천 원까지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요즘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놓치지 않고 잘 잡아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메달을 좀 목에 걸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포스코 DX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DX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갔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172% 상승했어요. 자, 포스코 DX는 여러분들께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고요.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렸고, 또 장중에도 또 여러분들께, 여기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또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모든 매출은 포스코 그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포스코 향 말고 외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스코 DX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흐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리는 매매 기법.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죠.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쭉 멈춰 있죠. 요 하단 쪽에서 보시면은 요 하단에서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은 뭐 6,000원, 5,000원 막 이랬어요, 주가가.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주가는 아,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조금 더 위겠네요. 조금 더 위.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3번 구간이 어떻게 움직인다?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 검증을 역시 해보니까 역시 2차 상승,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잠깐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의 1번 구간의 상단 지점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번 선이 돌파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3번까지 정확하게 가죠? 그죠? 이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로 보면은 지금 오늘 조금 밀리긴 밀렸지만 아직도 2번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라인을 1번, 2번, 3번 타고 갈 때는 항상 어디까지 간다? 4번까지 가요. 이 유사 사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루닛 뭐 등등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일도 역시 내일이라든가 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급락에 여러분들 너무 그 겁먹지 마시고 쭉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자, 에코프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비교적. 자, 그리고 나서 59.48% 또 급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에서 10분 계시면은 적어도 5분 정도는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것도 똑같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한번 이전에 상승 지점 그리고 막혔던 저항 때 복귀를 해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이거를 장기 보유했을 때 내가 목표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있던 종목이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부터 이제 바닥을 지지를 하다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만 원에다가 저처럼 검은 색깔 그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짜잘하게 긋는 게 아니고 큰 추세만 볼게요. 큰 추세를 봤더니 80만 원까지 가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즉 70만 원씩 움직인다. 그러면은 80만 원이죠. 그러면은 다음 구간에서 얼마 움직이겠어요? 70만 원 움직여야죠. 그래야지 주가는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 논리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150만 원을 아신 분은 150만 원에서 일부 내가 30이 됐든 20이 됐든 시장 좋지 못할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놓치질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용호 전문가를 처음 방송에서 보시고 또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라는 간단한 단 선 3개로 추세 매매하는 이 간단한 매매 기법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150만 원이 상방으로 돌파됐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220만 원까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평가, 고평가는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돈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사겠어요? 2차전지 쪽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좀 따라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차전지에 대한 매매 전략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또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변동성 큰 시장에서 혼자서는 주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조영우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네 자릿수 입력해 주시면요.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2번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했을지 시장의 빅매치 포인트 여쭤볼 텐데요. 어떤 섹터가 첫 번째 섹터일까요? 예, 오늘은 뭐니 해도 포스코 그룹주 섹터 테마를 논하기 전에 포스코 그룹주를 빼놓고는 네. 논의할 수가 없죠. 오늘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포스코 그룹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장중에 이제 가이드 드릴 때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또 장중에 가이드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그거를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선 포스코 그룹주 한번 어떤 그 이슈가 있는지 큰 줄기를 한번 훑어볼게요. 자,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 퓨처엠 장중에 이 삼성 SDI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시총을 추월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뭐 연일 지금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죠. 저 지금 포스코 그룹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난 가격이 14.8% 8% 이러지만 장중에는 모두 25%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자, 뭐 엄청 났었는데 아마 장중에 이 포스코 그룹주 호가창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기분을 몇 년 동안 잊지 못하실 정도실 거예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지주회사죠. 포스코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지금 이 주가 하락에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차기 에코프로 다음으로 국민주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여전하고 이게 우리 개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쪽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1조 회복됐다. 이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매출액이 4천억에 이를 것이다 하는 이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지금 실적까지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가면서 퍼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이익도 받쳐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게 뭐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주식을 전문을 했던 프랍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 주식수, 과연 이 글로벌 기업들의 발행 주식수는 얼마나 될까?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 정량화, 계량화가 돼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총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53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발행 주식 수가 8,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지금 63만 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동종 시가총액 53조짜리가 보통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 2억 주 막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0% 또는 40% 더 그 여러분들이 더 이제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은 63만 원이지만 실제 발행 주식 수 대비했었을 때는 40만 원이라든가 또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6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또 100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 이제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이런 2차 전지가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뭐 기타 UAM 또 등등 많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급등 사례들이 계속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시장은 아직 3000까지 코스피 3000, 3500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해 왔고 지금 당장 내일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차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차트 패턴은 선이죠.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결국 선들을 이어놓은 거예요. 선을 연결한 거. 자, 요게 이제 패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힘이 일어났던 꼭지점 A부터 이제 이 파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B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 CG점 여기까지 이으면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가운데가 힘이 쫙 들어가면서 좌우가 똑같이 벌어지는 이 데칼코마니 패턴이죠. 우리가 손바닥을 폈을 때 접으면은 똑같이 포개지는 이게 지금 데칼코마니죠. 그죠? 자, 이 데칼코마니 패턴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런 넥라인이에요. 이 넥라인이 돌파되니까 이 CG점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이제 비슷한 차트, 조용호 전문가를 또 처음 봤고, 아, 저런 또 차트 기법이 있었구나. 차트 해석 기법이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채널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채널 안에 있는 거 하방쪽 상방쪽은 이해가 되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현정 앵커님 여기 윗부분 이해 되시나요 혹시? 윗부분이요? 주가가 채널 안에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네. 항상 모든 주가가 채널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채널이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살짝 삐져나온 부분은 있지만 주가가 결국에는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작용을 했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크게 해서 보면은 바로 요 자리. 즉 힘은 어디서 작용하냐 계속. 요거는 그냥 스쳐가는 자리다. 결국에 힘은 계속 2선, 즉 1번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 논리로 따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이 주가 채널이 깔끔하게 돌파되고 나니까 상방으로 치는구나. 자, 그러면 상방으로 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번 파동이에요. 단기적으로 1번 파동. 그죠? 그리고 나서 약간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2번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2번 파동.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봉이 깨지면 안 된다. 깨진다는 거는 밀리면 안 된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지금 조영호 전문가의 어떤 이 주식 캔들 교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봉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 교육해드릴 때 나무라고 말씀드려요. 왜? 땅바닥에서 이 양봉이라는 이 나무가 생기죠. 근데 이 양봉이 무너지면 안 돼요. 즉, 나무가 쓰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나무가 쓰러지지, 우리가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벨 때 3분의 1로 이걸 나누면은 1번, 2번일 때, 1번을 도끼로 쳤을 때 도끼로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죠. 왜? 하방이 살아있으니까. 단, 2번이 깨졌다. 우리가 도끼로 쳤다. 이거는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힘이 뭐다? 무너진다. 그 논리로 보면은 오늘 60만 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장중에. 자, 여러분들. 자, 60만 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봉은 나무라고 그랬죠. 이 나무의 3분의 1 지점, 1번, 2번, 3번. 즉 이 지점을 정확하게 오늘 여기를 지켰죠. 그죠? 이거는 이 힘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어떤 차트 교육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신기하실 거예요. 그 이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관점으로 차트 해석하고 분석하고 힘의 원리를 원천적으로 알려주는 전문가는 조용호 전문가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경력 10년, 20년 됐다고 해도 지금 조용호 전문가의 어떤 이 차트 교육 또는 원리 그리고 이 매매 철학 이거 아시는 분 없다고 들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주가 회복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포스코그룹주, 포스코홀딩스 말고도 또 많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매스컴 통해서 3주 전부터 강하게 밀었던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자기 유행 뭐 신곡 나오면 밀듯이 조영호 전문가가 민 테마가 뭐냐, 섹터가 2차전지 소재예요. 그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 2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성과가? 매우 매우 탁월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분기 영업이익 12억인데 전년비 대비해서 73%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대감에 기반해서 간다 좀 말씀드리면서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매수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2차 전지 소재가 이렇게 강하게 갈까? 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시황 분석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소재예요. 그죠?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셀, 즉 배터리를 만들죠. 배터리가 되고 나서 이제는 배터리가 전기차로 둔갑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차가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칠게요. 전기차 몇 대나 있을까요? 지금 한 15에서 20%. 즉 한 100대 정도면은 한 이제는 한 많이 올라와서 한 20대 정도는 전기차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거는 아직 성숙된 시장이 아니죠. 적어도 50% 정도는 넘어야지 전기차가 대중화됐다 하는데 아직도 초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기 시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순적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어디 쪽으로 붙겠어요? 당연히 소재 쪽이겠죠. 지금은 소재를 누가 많이 모아놓고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해놓냐. 지금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나오는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제 소재 쪽이 한 차례 홍역을 더 치르면은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셀 업체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시향적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아직 소재 쪽은 근데 다만 끝나지가 않았다.
좀 말씀드리면서 자 포스코 엠텍도 빠르게 차트 포인트 담아볼게요. 지금 일단 뭐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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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힘 힘. 자 패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 2번까지 연결할 수 있죠. 2번, 3번 연결할 수 있죠. 3번, 4번 연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까지 3만 5천 원까지 진행됐을 때 즉 5번 자리에서 선을 이으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은 2번보다 4번의 이 고점이 아 저점이 높아지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을 그리는 거죠. 저점이 전형적으로 높아지는. 이거는 지금 패턴이 여러분들 짝꿍댕이라고 아시죠? 짝꿍댕이. 짝꿍댕이 패턴이에요. 짝꿍댕이 패턴은 W 패턴, 즉 쌍바닥의 변형 패턴이죠. 근데 특징이 있다. 뭐냐? 바로 전고돌. 전고돌. 전고돌은 뭐냐? 전고점 돌파. 전고점 1번, 1번이라고 하는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아, 이거 차트 패턴 보니까 짝꿍댕인데 짝꿍댕이의 특징은 전고돌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목표가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트레이딩 로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주식은 여러분들 논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포스코 홀딩스 1번의 힘, 2번의 힘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똑같죠? 1번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막은 가격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 봤었을 때 지금 시간 외에서도 좀 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매수를 선택하시겠어요? 매도를 선택하시겠어요? 힘은 살아있는데 힘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1번, 2번의 힘이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매도하시겠어요? 매수하시겠어요? 매수. 이거는 답이 여러분들 뻔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선택하는 게 설령 나중에 손절을 한다고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손절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단 논리는 정확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영호 전문가 노란톡방 지금 QR코드 여시고 보시면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전고돌이라고 하는 이 유행어를 모른다. 주정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유행어 모른다 하시는 분들 꼭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또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또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정말 포스코 없으면 서운할 정도로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참 소외되는 시장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과 함께 앞서가는 투자 전략과 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엠텍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조영호 해설위원님의 매매 전략들 배워가실 수 있겠고요. QR코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작은 상자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두 번째 섹터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역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소재 쪽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아직 소재 쪽으로 해서 이제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방금 포스코 엠텍 보셨죠? 자,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해서 LS그룹 관련주까지 그런 어떤 상승폭이 며칠 전부터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LS그룹들도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물론 장중에 많이 밀렸죠. 역시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LS그룹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금양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종목들 나오는데 오늘 금양 끝난 가격이 굉장히 초라하죠. 0.86%에 끝났어요. 장중에 25%, 27%까지 갔던 종목이. 그럼 주가 변동이 뭐 30%가 훌쩍 넘어가요. 자, 지금 이 금양은 장중에 시총이 10조가 넘어갔습니다. 시총이. 그러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SKT 뭐 이런 시총을 가볍게 추월을 했고 지금 개인 기관은 매수세를 이제 기록을 했고 외국인이 좀 던졌는데 외국인은 이제 지금 내일 있을 금리 인상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금양도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예. 매수하기 힘들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이 기준이 결국에는 트레이딩 어떤 주식 거래를 하는 논리. 예, 하나의 매매 방법을 매매 기법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 무서운 건데. 자,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금양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선 3개로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게요. 자, 금양도 아까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5,000원이라고 하는 요 자리 지금 보이시죠? 25,000원. 그러면 25,000원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5,000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좀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25,000원 그리고 나서 저항 그리고 돌파, 이거는 돌파, 저항 그리고 지지. 자, 왔다 갔다 살짝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힘, 중요한 어떤 추세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25,000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바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시작한 하단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25,000원에서 시작된 상승 파동이 어디서 멈춰버리나요? 정확하게 이 자리, 한 9만, 지금 뭐 2,000원 정도에서 멈춰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으면은 바로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긋고 나서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봤더니 어저께 고점이 바로 정확히 여기서 막혔고 그리고 오늘 안타깝지만 여기가 돌파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금양 지금 어디 찍고 있나요? 금양. 지금 이런 데 찍고 있어요. 이 소리는 내일 여차하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밀고 간다. 그죠? 그러면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2번, 3번 구간을 넘어갈 때는 항상 4번 구간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죠? 무너져도 어디서 무너진다? 3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4번에서 무너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3번이라고 그러면은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 논리로 보면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를 줄여서 이 조용호 전문가를 오늘 방송에서 처음 봤다. 그리고 뭐야? 선 3개로 추세 매매를 해? 이렇게 좀 신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검증을 한번 해봤더니 25,000원이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아, 이 중요한 상승 돌파하면은 상승 그리고 저항 지지받으면 돌파 즉 아, 25,000원에서 지금 상승 파동이 시작됐구나. 이게 포인트. 자, 25,000원에서 상승 시작된 상승 파동은 어디서 멈춰요? 여기서 멈춘다. 1번. 그러면 1번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아, 이 금양은 요만큼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래서 2번이라는 선을 똑같은 논리로 해서 긋고 나서 검증을 해봤더니 아, 지금 어저께 고점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밀렸구나. 아, 막힌 거구나. 정확하게 이 선에서 막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라든가 이런 좋은 흐름, 강세 흐름 보이는 부분을 비춰봤을 때 금양 역시 여러분들이 좋은 관점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또 관심 많으시죠? 오늘 또 차트 보세요. 지금 재밌는 차트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가 그리고 LNF 이런 것들은 이제 양극재인데요. 사실 음극재도 되게 중요한데 양극재 쪽이 워낙 시장의 기대감이라든가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시장도 좀 더 크긴 큽니다. 하지만 음극재도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이 음극재 쪽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소외가 돼 있었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음극재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자, 지금 뭐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어디 있어요? 주가가. 여기가 뭐예요? 막 뭐 미친 듯이 상방적으로 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화면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얘는 지금 아직도 여기입니다. 아직도 여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죠? 과연 이게 오늘 음봉, 마이너스 지금 끝난 가격이 6.69%나 하락했는데 과연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요.
자, 힘, 힘, 힘. 자, 요거면 끝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자, 요 자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시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요런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못 가도, 응? 요거는 지금 이 힘이 여기서 무너지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 좌우로 나눴을 때 1번, 2번 구간이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나옵니다. 1번이 2번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의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이킹을 타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네를 밀었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냐? 바로 요 고점까지 정확하게 가요. 물리의 법칙이죠? 자, 그 감점에서 봤을 때 12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요. 자, 근데 넥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넥라인이 여기입니다. 오늘 넥라인을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와 같이 여러 개의 차트를 돌려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지켜야 될 자리는 포스코 홀딩스든 금양이든 포스코 엠텍이든 그리고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로든 바닥은 지켰네. 그죠? 그럼 우리는 매수 관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조영호 해설위원님의 기준과 논리가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정말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이 미국 주식 프랍 트레이더 출신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차트 분석하는 거 보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차트 분석하실 때 뭐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거래 하실 때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근데 간단한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주가 정률 상승 비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즉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지금 조영호 전문가의 이 매매 기법은 굉장히 정확하죠. 자, 그 매매 기법을 노란톡방 오시면 배우실 수가 있고요. 계속 실전 차례하면서 조영호 전문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6월 중순부터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2차 전지 강세 예상하면서 전고점 근접했다. 벌써 이 77만 원대부터 2차 전지 관련돼서 강세 예상하면서 여러분들께 만든 자료집이에요. 2차 전지 기초 이제는 우리가 알고 가자. 양극재, 음극재. 뭔지 알자. 4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관련주들은 뭐가 있고 2차 전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양극재는 어떤 거고 그런 양극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딱 30분 하시면은 이 지금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딱 두 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딱 투자하시면은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관련주까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지식이 채워지고 나서 내가 주식 거래를 하는 거하고 생뚱 이런 거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이면 됩니다. QR코드 여셔가지고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는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자료집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7777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될 차례인데요. 조영호 해설위원님의 오늘의 픽 궁금하시죠? 다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포스코 DX의 뒤를 이을 높이 뛸 선수가 공개가 됩니다.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 수익률 보셨죠?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테마주는 일절 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시황 분석적인 능력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앞으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프라가 없이 인프라가 깔려지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더럽 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 가장 큰 공약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가, 인프라로 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요게 지금 그겁니다. 자, 이 현대 로템. 방산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즉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672억 기록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114% 증가했어요.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죠. 자,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이슈는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어요. 아무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네, 우크라이나가 반격했네 이런 뉴스 나와도 또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거 나와요? 아, EU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얼마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얼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런 지원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가. 그렇죠? 즉,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어요. 이런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왜? 계속 나오니까 재료가 끝날 것 같으면 또 나오고. 자, 상반기에 호주 쪽으로 해서 전동차 3조 원 수주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K-방산 뭐 이런 이제 흐름도 있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면서 관련주도 흐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로템 마찬가지인데요. 이 현대로템 오늘 급락세가 쏟아졌어요. 무려 5.99%인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개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개미털기다. 왜 개미털기냐? 개미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죠. 왜? 개미털고 나서는 상방적으로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자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왜 막았을까? 장중에. 자, 요 자리. 이 자리만 살아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 다시 상방적으로 치면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강하게 간다고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금 가격 전략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3600원에 끝났어요. 저는 매우 좋은 가격으로 보고 3600원 이하 또는 전후로 매수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일단은 37,000원 말씀드리지만 5만 원까지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손절가 27,000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더 자세한 상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현대 로템에 대한 공략 전략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자료집 그리고 또 내가 매매기법, 급등주 매매기법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여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실전에 장중에 사례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2차전지 자료집 1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2차전지의 4대 구성요소 분명히 아실 겁니다. 관련주까지 그림 많이 넣어놨어요.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장중 대응도 조영호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올림픽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7777 찍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자도 샵 3772번 조영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이 시간에 함께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